PS 수능 완성 영어 15강 1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을 볼게요. But contemporary archaeologists are much mo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ir finds. But 이 먼저 시작이 but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죠. 왜냐면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나왔겠구나 추측할 수 있고요. Contemporary 하면 현대의 이거죠. 현대의 archaeologists 하면 고고학자들이죠. 현대 고고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는 것 그리고 explaining 설명하는 것에 뭐를 그들의 finds 이 발견을 in terms of what those subjects say about the behavior that produced that. In terms of 하면 뭐 뭐뭐의 측면에서 이거죠. 뭐뭐의 면에서 뭐뭐의 측면에서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물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뭐에 대한 그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produced them. 자, 그것들을 만들어낸 그 행동에 대해서 이거죠. 일단은 those objects라고 이렇게 지시어를 썼죠. 그러한 물체들은 이 말은 뭐냐면 이 those objects가 가리키는 어떤 물체, 물건이 앞에 나왔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them은 그 those objects를 말하는 거죠. 그 물건들을 만들어낸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물건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라는 그런 면에서 그들의 발견.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archaeologists가 되고요. 여기 고고학자들이 되고요. 그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이해하고 그리고 발견한 것들 그리고 설명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뭐보다 than in creating collections. 이 collection 하면 보통 뭐 수집품 이제 수집한 것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수집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수집한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거죠. 그럼 의미상 봤을 때 이것보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 문장 전에는 고고학자들이 뭔가의 수집품을 만들어내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수집품을 만들어 뭔가를 수집한다는 느낌이 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문장 뒤로는 이 고고학자들이 그들이 발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설명하고 그런 내용들이 와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쵸? 한번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In the popular media 이 대중매체에서 archaeology is mainly identified with spectacular discoveries of artifacts from prehistoric and ancient cultures. 이 고고학이라는 건 주로 identified, 뭐 동일시 된다, 뭐와 여기 be, 원래 identify 하면 동일시 하다라는 뜻이 되죠. 동일하게 생각하다, 동일시 하다. 그래서 수동태로 와서 동일시 된다, 뭐와 이 spectacular, 뭐 아주 극적인 그런 발견과 이거죠. 발견, discovery. 그러면 여기가 발견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뭔가 발견하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발견하냐면 artifacts 하면은 뭐그 유물 같은 건데 이제 만들어진 유물, 그러니까 인공유물인 거죠. 인공유물, 인공유물들을 발견하는 것. 자,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prehistory, 그러니까 현사시대 그리고 고대 문화에부터 나온 고대 문화에서 사용했던 그런 인공유물들을 극적으로 발견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Such as the tomb of the Egyptian king Tutankhamun. 뭐처럼 뭐 이집트의 왕, 뭐 투탱크헌의 이 텀, 무덤처럼 이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발견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고대학이 발견하는 것. 꽉 동일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s a result, 그 결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앞문장의 결과가 이어지는지 여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봅니다. People often think of archaeologists primarily as collectors. 사람들은 종종 생각한다. 이 고고학자들을 주로 collectors, 수집가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쵸? collectors. 일단은
안분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결되고요. 중간에 먹기어 들어갈 수 없이 그 collectors 수집가가 곧 collector 뭐로서니까 고고학자가 곧 수집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고고학자가 수집에 뭐 아티팩트를 수집하는 거겠죠. 인공유물들을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Their principal task is to infer the nature of past cultures based on the patterns of the artifacts left behind. 그들의 principal 뭐 주된 중요한 이거죠. 그들의 주된 이 중요한 task 업무 과업 이거죠. 과업은 일은 to infer 뭐 추론하다라는 뜻이죠. 추론하다. 아이고. 추론하다. 추론하는 것이다. 뭐를 과거의 문화의 nature 하면 뭐 본질 특성 이런 거죠. 과거 문화의 물론 뭐 자연하기 때그 네이처죠. 과거의 문화들의 이런 본질을 추론하는 거다. Based on 뭐의 기초로 해서 patterns of the artifacts 그 인공 유물들의 패턴 이런 패턴의 형태에 기초해서 어떤 인공 유물들이냐면 left behind 이 남겨진 이거죠. 그러면 요 문장에서 요 문장으로 잘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 봐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그 앞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을 컬렉터라고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집가로 봤다고 했는데 근데 their principal 당연히 their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되는 거죠. 이 고고학자들의 주된 태스크가 뭐 주된 일이 주된 업무가 그러면 수집해야 하거나 또는 뭐 발견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할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이 발견 고고학이라는 것 자체가 발견과 동일세고 고고학자를 수집가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infer한다는 건 뭔가 수집한다기보다는 추론한다 뭔가 연구해서 밝혀낸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추론하는 거다. 뭐를 이 과거의 문화의 본질을 어떻게 추론하냐면 그들이 발견했을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티팩트 인공유물들의 기초를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발견 또는 수집과는 다르고 뭐 연구, 이해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추론, 예측하는 것과 관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넘어가기 전에 왠지 여기서 여기 2번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어진 문장을 보면 하지만 현대 고고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설명하는데 뭐의 측면에서 그러한 물건들은 아티팩트를 말하는 거겠죠. 인공유물들, 유물들 그러한 유물들이 그러한 유물들을 만들어내게 한그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보다 이 수집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집품을 만들어내는 게딱 보니까 여기 2번 앞에까지가 수집, 발견. 요렇게 되죠. 여기 앞에까지가 수집과 발견. 그쵸? 수집과 뭐, 이렇게 발견하는 거 초점이 되는데, 2번 뒤로부터는 추론이 왔단 말이에요, 추론.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연구하는 것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단은 2번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혹시 다른 게 답이 될수 있는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Archaeologists work like detectives. Slowly sifting and interpreting the evidence. 이 고고학자들은 이 detectives란 단어를 아느냐 모르냐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탐정이란 뜻이죠. 탐정. 그래서 마치 탐정처럼 일한다. 이걸 혹시 몰라도 천천히 sift. 이것도 좀 그렇네요. 뭐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다라는 뜻이고요. 살피다. 이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리고 증거를 interpret 해석하면서 이거죠. interpret 해석하다. 그리고 evidence 증거이죠. 증거.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지금 단어가
탐정, 그리고 뭐 살피다. 이걸 몰라 또 우리가 interpret evidence 정도는 알아야 되죠. 증거를 해석하다. 그러면은 단지 발견을 한다거나 수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발견한 유물을 가지고 뭔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계속 볼게요. The context in which things are found, the location of an archaeological site, and the precise position of an artifact within the site. 까지가 주어네요. 그쵸? are 왔으니까 그 컨텍스트 뭐 맥락이나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물건들이 are found 발견된 그 상황 또는 뭐그 환경 그리고 이 고고학적 유적지 뭐 고고학적 이 장소의 위치 그리고 그 정확한 precise 하면 정확한 뜻이죠. 정확한 position, 위치인데, 뭐에, 그 유물의 정확한 위치, within that site, 그 발견한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그 유물을 발견한 장소, 그 장소 안에서의, 유물의 정확한 위치 등이, 지금 다 주어가 여러 개 왔어요. 그것들이 are critical to interpretation. critical 하면 매우 중요한, 이거죠. 매우 중요하다. 뭐, essential, crucial,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매우 중요하다. 뭐의 interpretation, 해석에 이거죠. 이것도 또 해석이 왔으니까 이해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죠. 계속합니다. In fact, 사실 these considerations may be more important than the artifact itself. 이러한 이 고려 사항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유물 그 자체보다 이거죠. 그래서 또 여기도 고려 사항들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고려 사항들을 얘기할 거고 이게 유물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추론했던 대로 여기 2번 앞에까지만 발견과 수집 그리고 2번 뒤로는 다 이해 또는 뭐 해석 설명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이 추론한다 또는 뭐 탐정처럼 살피고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러한 고려 사항들이 이 자체보다 유물이라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